안녕하세요. 볼링 선생 MKHC 이승훈 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볼링 프로가 되는 법, 그래서 프로 테스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꿀팁을 많이 풀까 합니다. 일단은 프로 테스트 점수 방법은요, 프로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요강이 나와 있으니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프로 테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 테스트는요, 1차, 2차 실기를 거쳐서 3차 양성 교육을 통해 볼링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테스트는 볼링을 직접 쳐서 바로 상대평가로 의해 최종 3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에서 3차 양성 교육에 입소한 후 교육을 받고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2차 실기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의 특징은요, 하루에 정비를 한 번을 하고 15게임씩 친다는 게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볼러분들은 하루에 뭐 10게임 정도는 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혼자 치는 거랑 다르게 시합으로 15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레인 변화가 엄청나게 빠름과 동시에 레인이 엄청나게 돌 것입니다. 물론 오른손 기준이고요. 그리고 왼손도 그래도 변화가 없다고 한들 매우 변화가 빠르고 볼을 그때마다 선택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기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약 5년 전, 6년 전까지는 절대평가, 즉 점수평가였는데 지금은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남자와 여자 인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이 고득점을 쳐야 내가 테스트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테스트 기준이고요. 600개에서 700개라는 수치는 45게임을 통해서 플러스 600점을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에버로 환산하자면 에버가 한 215 정도가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커트나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은 비공개예요. 그래서 패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숏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미디움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롱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욱 공을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점들을 제가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되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볼링공 선택하기 전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일 꿀팁은요, 일단은 1차나 2차 테스트가 있을 경우에 전날 한번 그 배정된 볼링장을 한번 가서 직접 쳐보는 것입니다. 물론 패턴은 다르겠지만 내가 우리가 슬라이딩 하는 데를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 슬라이딩 느낌을 체감을 해보면서 내 스윙과 내 리듬이 정확히 맞아 가는지 그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패턴이 다르더라도 이 바닥, 볼링장 레인 바닥이 마찰 개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을 굴려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이 레인에서 잘 맞겠다, 아, 이거는 이 볼링장에서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미리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차 테스트에 내가 상위권에 있을 경우에, 내가 안정권에 있을 경우에 더욱 잘 치려고 하지 말고 1차는 통과만 하면 되니까 다른 볼들을 일부러 쳐보는 게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왜 다른 볼을 치냐? 내가 2차 때 이 볼링장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볼링장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1차 때 배정된 그 볼링장에서 나는 완벽히 레인 파악과 마찰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2차 때 이 볼링장이 걸린다면 하루는 더욱 정확하고 볼링장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는 내가 더욱 확실하게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전날이나 그 배정된 볼링장에 가서 한번 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프로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볼 선택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33 세트.
333세트. 이게 어떤 거냐? 우레탄 공 3개, 샌딩 공 3개, 폴리싱 볼 3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드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 정도로 준비하시면은 내가 레인 변화에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모든 레인에서 다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10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10개 하고 안 돼도 되니까 내가 잘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14개를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락커에 반입될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에 잘 맞춰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도 차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레탄 공 3개입니다. 일단은 프로테스트의 부동의 1위 햄머 퍼플이죠. 그래서 뭐 햄머 퍼플, 뭐 오리지널, 뭐 리메이크 초록핀, 보라핀, 한글판 에디션 다 상관없으니까 햄머 퍼플을 무조건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햄머 퍼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더 밀리는 우레탄이나 아니면 더 도는 우레탄을 하나씩 챙겨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햄머 퍼플은 숏, 미듬, 롱오일에서 어디든지 다 칠 수 있지만 그래도 레인에 맞춰 치는 볼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것과 좀 더 도는 공들을 준비해 놓은 게 좋죠. 그래서 일단 올해 구할 수 있는 볼드 중에 이 그레이 솔리드 우레탄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두 개와 다른 게 뭐냐면 트랙 플레어 자국이 한 줄로 나오지 않고 부채꼴처럼 리액티브처럼 형성이 되죠. 그만큼 마찰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초반 롱오일에서 굉장히 위력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햄머 퍼플을 그때 쳐도 되지만 그때 좀 뭔가 밀리는 감이 있다면 초반에 이 솔리드 우레탄으로 공략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거의 대체 볼로 뭐 퍼플 솔리드도 있고요. 뭐 다른 솔리드 볼도 되게 많으니까 비슷한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리는 우레탄도 하나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왜냐? 퍼플이 잡힐 때를 대비해서 또는 레인이 엄청나게 숏오일이 나와서 퍼플을 댈 수가 없을 정도의 숏오일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밀리는 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햄머 블랙 78D를 준비했습니다. 이 78D는 해외 선수들도 많이 치는 것처럼 굉장히 일단 위력적인 공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근데 밀린다는 즉슨 내가 숏오일이나 내가 많이 잡히는 구간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78D가 꼭 아니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젠타 펄 우레탄이라든지 뭐 이런 볼들 되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레탄을 쓰는 이유는 초반에 백핸드 부분이 엄청나게 날카롭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치려고 우레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정성과 컨트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수는 내가 잘 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테스트는 내가 한 방 한 방 치면 정말 좋겠지만 15게임 동안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오래 쓸 수 있는 라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우레탄 3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채꼴 형성으로 나오는 솔리드류 우레탄 제일 도는 거, 그 다음에 햄머 퍼플 한 줄로 나오지만 내가 어느 정도 마찰이 나오는 한 줄 로우 트랙의 볼,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밀려가는 우레탄 볼, 이 세 개 정도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특성들을 가진 볼링 공들 우레탄 공 세 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샌딩 공 세 개입니다. 이것도 이쪽부터 도는 순대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자, 일단 제일 가장 강한 하이퍼포먼스 볼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왜? 우레탄으로 초반에 공략을 하지만 핀이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핀이 안 나가서 내가 스페어가 잘 되면 좋겠지만 결국 그게 미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지만 히팅 능력이 뛰어난 샌딩 리액티브가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하이퍼포먼스 볼을 준비하고요. MK볼 중에는 이런 MB 시리즈나 뭐 퓨어 MB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도우 3.0을 그 다음 등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3.0도
이제 뭐 포이즌 3.0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블랙이도 샌딩 공으로 좀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밀리는 좀 통과가 좋은 샌딩 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콜피언 로우 플레이어라는 샌딩 공을 준비했는데 이게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을 준비하시고 뭐 다른 공이 있다면 뭐 N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비슷한 류의 라인업의 볼링 공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오일일 경우에 이런 샌딩 공으로 공략을 하고 좀 내가 캐리가 오거나 아니면 공이 좀 잡히는 부분이 좀 온다 싶으면 그때 이제 좀 약한 샌딩 공으로 좀 더 안정적이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샌딩 공 3개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볼은 바로 폴리싱 볼이죠. 폴리싱 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후반을 책임져줄 수 있는 볼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초반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반응이 초반에 치기에 예민할 겁니다. 어느 정도 캐리 다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고득점을 치고 싶다면 폴리싱 볼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브레이크 다운이나 아니면 그 도는 지점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런 폴리싱 볼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부터 도는 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펙트입니다. 네, 이펙트 굉장히 강한 볼이죠. 이렇게 강한 폴리싱 볼 라인업을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밀리는 순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등급으로는 이제 블랙이도 시리즈의 뭐 폴리싱 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지메 아니면은 MB 펄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내가 쳐보면서 그 라인업들을 고려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미드 엔트리 라인업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쿠다를 갖고 왔는데 쿠다도 상당히 멀리 가서 뒤에서 반응이 괜찮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더 밀리는 공이 필요하다면 뭐 바이브 시리즈라든지 저처럼 NU를 폴리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10게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볼들은 많이 돌기 시작할 거고요. 제 예상엔 그래서 이런 미드 엔트리 등급으로 그 자리를 통과시키면서 마이너스 자리를 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미드 엔트리 볼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폴리싱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3 세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에 하나의 바로 하드볼이죠. 하드볼은 뭐 어떤 거나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폴리싱을 해가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후반 가면요. 그 돌려 잡는 사람들한테는 10번 핀 라인이 거의 5번 핀 쪽으로 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돕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잡으시는 분들은 뭐 우레탄으로 대신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하드볼 어떤 걸 들어도 상관없지만 저같이 좀 돌려잡고 이러신 분들은 하드볼을 폴리싱 시켜서 좀 더 밀리게 만들 수 있는 폴리싱을 입혀서 가는 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면요 생각보다 하드볼로 라인을 잡고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점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볼링공 333 세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 공략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레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연습 투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2번이나 2번 반, 3번 이쯤에서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 맞는 볼을 굴려보면서 아, 얼추 좀 들어가는구나 했을 때 내가 아웃사이드 라인도 일부러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인사이드 라인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바깥쪽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안쪽이 얼마나 밀려가는지를 체크하면서 나만의 미스폭을 좀 계산하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스페어 라인입니다. 내가 평소에 이쯤 서서 저쯤 치면은 스페어가 잡히는데 아마 프로테스트 가면은 오! 이게 돌아? 오! 이게 밀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얼추 라인이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면 그 다음에 스페어 볼의 라인을 잡아보는 것이죠. 스페어 볼로 10번 핀도 잡아보고 그리고 뭐 스페어 볼도 되고 다른 볼로 7번 핀으로 잡아보셔도 무방합니다. 스페어 라인까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2번이나 2번 바이언 3번이나 뭐 폴리싱 볼, 우레탄 볼, 샌딩 볼을 다 굴려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레탄이나 솔리드로 좀 천천히 잡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정도 라인이 잡힌다면 그 라인에서 점점 내려오는 게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왼손잡이 기준도 뭐 1번이나 1번 반이나 2번 이런 데를 잘 공략을 해보시고, 그 라인이 맞다면 꾸준히 거기를 치면서 레인 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꿀팁이죠. 이 볼링공과 레인 공략이 완료가 됐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기타 준비물들입니다. 아마 원핸드 분들은 엄지를 넣기 때문에 엄지가 굉장히 많이 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을 꼭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저도 이틀 차인가 3일 차 때 엄지가 많이 부어서 잘 안 들어가곤 했는데, 이걸로 많이 긁어내고 타이밍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조금 넉넉하게 홀 사이즈를 준비해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아발론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500방과 1000방을 준비를 해봤는데, 500은 웬만하면 우레탄을 많이 표면 처리하시고요, 1000방은 이제 샌딩볼을 표면 처리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폴리싱볼이 너무 예민하다면 이 1000방으로 광만 살짝 죽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게, 내가 연습 투구 때만 표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즉, 내가 경기 시작 전, 그리고 전반 블럭이 끝나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표면 처리할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파스야? 라고 하지만, 내가 갑자기 볼링을 칠 때 안 아팠던 곳들이 삐거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빨리 뭐 비상 계단이나 이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가서 내가 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빠르게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파스도 무조건 하나씩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네, 저 또한 무릎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통증이 많이 날 때 좀 파스를 가져가서 좀 뿌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되게 몸 관리를 잘 하셔서 부상 없이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슬라이딩 패드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만 갖고 왔는데, 이 슬라이딩 패드가 필요한 이유는 볼링 레인도 다르겠지만 어프로치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슬라이딩 패드를 뭐 이 번호가 있지만 이 번호대로 해서 뭐 미끄러운 것부터 해서 뻑뻑한 거 한두 개씩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힐도 뻑뻑한 거와 미끄러운 것들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볼링을 되게 잘 치지만 어프로치가 안 맞다면 내 스윙과 내 리듬이 조금은 깨지고 불편함을 좀 호소하기 때문에 내 스윙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빠르게 이 슬라이딩 패드와 힐을 교체해서 바로 대처를 해줘야 내 스윙이 나와서 결국 그 스윙은 고득점으로 이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볼링장마다 슬라이딩 패드를 하나씩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미끄럽던 경우도 있고 너무 뻑뻑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해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333세트, 그리고 레인 공략, 그리고 기타 준비물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저와 같은 무대에서 함께 볼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테스트 볼 때 몸 삐끗하지 말고 부상 조심하시고 즐겁게 볼링을 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프로 테스트를 오래 안 본다고 해서 나중에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